자, 이번 시간은 건축물의 이제 구조하고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이제 구조하고 재료는 범위가 이제 상당히 좀 넓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주로 이제 법에 정하고 있는 기준이 출제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구조 기준과 관련해서 건축물의 내진 등급 설정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진 등급 기간인데, 자, 이거는 뭐, 지진이 발생할 때,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제 등급이 내진 등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건축법에서는, 내진 등급을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내진 등급 설정과 관련해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즉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진 등급과 관련해서 건축물의 내진 능력, 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건축 허가 받아서 건축과 관련해서 이제 사용 승인 받으면 내진 능력과 관련해서 공개를 하고, 내진 능력과 관련해서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규모 건축 구조 기준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이제 건축물은 내진 능력과 관련해서 각각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고나 축사, 작물 재배사, 그리고 표준 설계 도수에 의해서 각각 건축이 된 경우, 이때는 내진 능력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내진 능력 공개 대상하고, 그 다음 구조 안전 확인 대상에서 나인데,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하고 범위가 거의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건축과 관련해서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인 건축물은 내진 능력과 관련해서도 공개하는 대상, 여기 해당이 됩니다.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은 건축주가 공사 착공과 관련해서 신고를 할 때 설계사로부터 구조 안전 기준을 확인하고 설계를 했다는 이와 같은 이제 구조 안전 확인서를 첨부를 해서 허가권자한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계사로부터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서 각각 착공 신고할 때 허가권자한테 제출해야 되는 게 구조 안전 확인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물 범위, 이번 이제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일단 아홉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 청수 기준에 되면 청수 2층 이상인 건축물이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청수가 2층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조가 목구조 건축물일 때, 목구조 건축물은 건물의 주요 부인 기둥하고 보를 설치를 할 때 기둥하고 보가 목재로 하게 되면 목구조 건축물입니다. 이와 같은 목구조 건축물은 청수가 3층 이상일 때가 구조 안전 확인 대상,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목구조 건축물일 때 기준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건물의 연면적 기준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인데, 마찬가지로 목구조 건축물일 때는 건물의 연면적 기준에 되면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가 구조 안전 확인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목구조 건축물과 관련해서 기준 청수하고 연면적 두 가지, 이 부분 일반 건축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건물의 높이 기준하게 되면 13m 이상이고, 첨화 높이 기준하게 되면 9m 이상, 그리고 기둥하고 기둥 사이 거리와 관련해서는 10m 이상일 때
가까이 이제 구조안전 확인 대상입니다. 그 밖에 뭐 지진 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나 문화적 국가적 문화유산 보존 가치가 있는 거하고 그다음 여덟 번째 특수 구조 건축물 중에서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건축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 외벽으로부터 돌출이 된 거죠. 여기 이제 3m 이상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하고 그다음에 단독 주택하고 공동주택은 뭐 규모에 관계없이 구조 안전 확인 대상에 들어가고 또한 내진 능력 공개 대상 건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구조 안전 확인과 관련된 대상 이 부분은 시험에서 이제 종종 출제되니까 잘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사가 구조 안전 확인을 할 때 구조 기술사에 협력을 받아서 구조 안전 확인해야 되는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이와 같은 건축물은 설계사가 구조 안전 확인을 할 때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건축물의 방화와 관련해서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 방화와 관련된 기준입니다. 방화 구획하고 방화벽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해서 구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 처리로 된 경우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넘는 경우 이때는 내화구조로 해서 바닥이나 벽, 자동 방화 셔터 그리고 각종 방화문과 관련해서 방화 구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목조 건축물의 방화 기준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방화 구조로 하거나 불연 재료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방화 지구 안에서 건축할 때 기준은 방화 지구는 일단 국토개법에 따른 용도지구 중에서 하나가 방화지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재가 발생할 이와 같은 위험성이 높은 이와 같은 이제 지역을 국토개법에서는 방화지구로 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지구 안에 건축이 되는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주요 구조부하고 그 다음, 이제, 주요 구조부하고 지붕, 그 다음, 외벽과 관련해서, 주요 구조부 지붕, 그리고 외벽과 관련해서는 내하 재료로, 내하 구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하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재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된다. 그래서, 건축물 중에서 이제 주요 구조부 지붕, 외벽, 여기 이제 세 가지는 내화 구조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방화 지구 안에 공작물 등과 관련해서 공작물 이제 설치할 때 적용되는 겁니다. 그 공작물과 관련해서는 공작물 중에서 건축물 지붕 위에 설치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의 높이가 3m 이상인 공작물일 때, 자, 이때는 주요 부와 관련해서 불연 재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방화지구 안에서 설치가 되는 건축물하고 공작물, 각각 기존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벽 마감 재료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상업지형 등에 설치가 된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마감 재료와 관련해서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의 마감 재료인데 여기서 바닥은 욕실하고 화장실, 목욕장, 바닥의 마감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중이용 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실내 건축할 때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
자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하고 재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방화문의 구분이 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최근 개정되면서 새로 기존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화문 구분과 관련해서 일단 건축법에서는 세 가지. 60번 플러스 방화문하고, 그 다음 60번 방화문하고, 그 다음 30번 방화문. 자, 그래서 방화문 균이 일단 세 가지로 지금 구분하도록 되겠습니다. 60분 플러스 방화문, 그냥 60분 방화문, 그리고 30분 방화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정하는 기준, 연기하고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 이때는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하고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면 60분 방화문이고, 뭐 3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30분 방화문.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부분은 자, 새로 이제 신설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방화에 장애가 되는 뭐 용도에 제한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방화, 즉 화재 예방에 장해야 되는 건축물의 이제 용도와 관련해서 같은 건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건물 안에 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가 곤란한 이와 같은 이제 건축물의 용도하고, 그 다음에 화재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자,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 보시면,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공동주택, 장례시설, 그리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산후조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료시설부터 거기에 나 있는 산후조리원. 자, 여기 이제 용도는 화재 등이 발생하게 되면 대피가 곤란한 그 같은 이제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용도하고 유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그리고 자동차 정비 공장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락시설부터 해서 자동차 정비 공장까지는 화재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그 같은 용도죠. 이와 같은 이제 용도는 의료시설 등과 관련해서 화재 발생이 나면 대피 곤란한 용도하고 같은 하나의 건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자,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외가 공동주택 중에서 기숙사하고 공장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허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그리고 재개발을 시행하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은 주로 고도로 개발을 해야 되니까 복합해서 설치하는 게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하고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을 때, 자, 초고층 건축물이면 뭐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이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주택 부분하고 위락시설 용도,
공동으로 함께 사용해야 수익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공동주택하고 이런 시설은 같은 건축물 함께 설치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산업센터하고 그 다음에 직장 어린이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식산업센터하고 직장 어린이집은 함께 설치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해서 각각 허용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뭐 노이자 시설 중에서 아동 관련 시설하고 노인복지 시설하고 도매시장하고 소매시장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중주택, 다우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조산원, 산후조리원하고 다중생활시설, 즉 고시원은 같이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화재 예방과 연해서 제한되는 용도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범죄 예방과 관련해서,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방, 범죄 예방 기준을 정해서 고시를 하고, 그에 따라서 건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그게 이제 대상 보면, 주택하고, 그 다음, 뭐, 판매하는 소매점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시험 준비할 때는, 대상에서 제외된 걸 주의하셔야 되고 5번 보시면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은 지금 범죄예방과 관련해서 기존 고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가로 속에 보면 연구소하고 도서관 자 이 두 가지는 교육연구시설이지만 범죄예방과 관련된 기존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제외된 거 이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피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난시설 중에서 이제 대피 공간에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대피 공간 설치 관련해서,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와 관련해서, 자, 4층 이상, 층과 관련해서는 자 직통계단을 두 개소 이상 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아파트 내부에 대피 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피 공간은 바깥 공기하고 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내 다른 부분하고 구획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피 공간 설치할 때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인접 세대하고 공동 설치하는 경우 두 가지에 두 가지가 이제 가능한데 일단 세대별로 설치할 때 바닥 면적 기준하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설치했을 때 바닥 면적 기준 자 이게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대피 공간의 바닥 면적은 인접 세대하고 공동으로 설치할 때는 3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세대별로 설치하게 되면 2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험 3번 정도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 아파트와 관련해서 층 4층 이상인 층에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못한 경우고 이 부분이 한번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대비공간 설치했을 때 바닥면적 이 부분 기준 각각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피 공간 설치할 때 기준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통 계단의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직통 계단은 피난청 외층에서 피난청으로 피난청 또는 지상으로 자 통하는 같은 계단이 직통 계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피난청은 이제 일반적으로 건물 뭐 1층 여기 해당됩니다. 그 직통 계단은 화재 등이 이제 발생했을 때 계단을 이용해서 피난청 즉 1층이나 지상으로 연결되는 그 같은 계단이 직통계단이고 주로
주 계단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직통 계단 설치는 거시의 각 부분에서 직통 계단까지 이르는 보행 거리와 관련해서는 원칙은 30m 이내로 해서 직통 계단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칙은 거실의 각 부분에서 보행 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직통 계단을 설치를 해야 되고, 주요 구조부가 내야 구조나 불연 재료 된 경우에는 보행 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다음 이제 공동주택일 때는 층수가 16층 이상이면 40m 이하가 되도록 각각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각각 설치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각각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제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 계단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피난 계단하고 특별 피난 계단도 성격은 직통 계단입니다. 자, 근데 이제 거실하고 거실하고 직통 계단 사이에 자, 방화문이 하나가 설치가 되게 되면 피난 계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실하고 계단 사이에 방화문이 두 개가 설치가 되면 특별 피난 계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방화문을 이제 설치하는 목적은 거실에서 발생한 화재가 계단을 타고 이동하는 것, 이걸 차단할 목적으로 해서 방화문을 설치하는데, 방화문이 하나 설치가 되면 피난 계단이고, 두 개가 설치가 되면 특별 피난 계단입니다. 자, 그래서 성격은 직통 계단, 그래서 어디로 연결되냐? 피난청이나 지상으로 연결되는 고압경제 계단입니다. 자, 그래서 피난 계단은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지하 2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 계단은 원칙적으로 피난 계단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의 층수가 12층 이상이거나 지하 3층 이하인 층은 특별 피난 계단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매시설,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마트는 직통계단 중에서 하나 이상은, 한 개수 이상은 특별 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외 피난계단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옥외 피난계단은 건물 외부에 설치가 되는 이와 같은 이제 피난 계단이 옥외 피난 계단이 되고, 옥외 피난 계단은 기존에 자, 3층 이상 층과 관련해서 건축물 용도, 자, 여기 이제 요건 갖추면 옥외 피난 계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연장이나 또는 위락시설 중에서 주접 영업 용도로 쓰는 층과 관련해서 3층 이상 층인 경우에는 건물 외벽에, 건물 바깥 부분에 가까이 이제 옥외 피난 계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옥외 피난 계단 설치하는 건물 층수 기준, 그리고 명칭, 옥외 피난 계단입니다. 자, 이 부분 뭐 주관식으로 해서 몇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층 건축물과 관련해서 피난하고 안전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고층 건축물은 기준, 자, 층수 균화하게 되면 30층 이상, 또는 높이 균화하게 되면 120m 이상인 건축물,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은 자, 층수 기준하게 되면 50층 이상, 그 다음에
높이 기준하게 되면, 자, 200m 이상이 되는 건축물. 자, 이게 초고층 건축물이고,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면, 여기 중간에 있으면 준초고층 건축물이 됩니다. 그래서 준초고층 건축물은 30층에서 49층까지, 자, 여기 해당이 되면 준초고층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고층 건축물일 때는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건물 중간 부분에 피난할 수 있는, 대피할 수 있는 피난 안전 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 안전 구역 설치는 초고층 건축물일 때는 지상으로부터 30개층마다 한 개도 이상 피난 안전 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준초고층 건축물은 해당되는 층수의 2분의 1을 해당,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을 기준해서 아래 위로 5개 층 이내, 5개 층 이내 피난 안전구역을 하나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난 안전구역 설치하는 부분 기준 초고층하고 준초고층 건축물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확히 구분하시고, 이때 이제 피난 안전구역 설치하게 되면, 자, 피난 안전구역은 한 층 자체를 다 사용합니다. 그럼 이때는 사람이 상주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해당되는 바닥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옆면적에서는 제외되는 부분,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연결해서 같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방 공간, 뭐, 윗부분에 이제 개방 공간을 설치하는 것. 이건 이제 공연장이나 집회장, 관람장과 관련해서, 바닥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그와 같은, 용도의 공연장이나 집회장이나 관람장을 지하층에 설치할 때, 그 지하층에 설치할 때는 지하와 관련해서 건물 바깥하고 연결되는, 그와 같은 이제 경사로 등을 통해서 개방 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주요, 구조와 관련해서 뭐 난간 설치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난간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 난간은 2층 이상인 층에 노대나 또는 옥상 강장 설치할 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간 설치하고, 자, 난간은 일단 법에서 정하고 있는 높이 기준 1.2m입니다. 그래서 난간의 높이는 1.2m 이상으로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옥상 광장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난 목적의 옥상 광장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물의 규모 5층 이상이고, 건축물의 용도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위락시설 중에서 주점영업이나 장례시설 이와 같은 용도가 5층 이상에 설치가 되면 옥상 부분에 피난목적의 광장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광장을 옥상피난광장 또는 옥상광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청수기준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자, 그래서 비상문, 뭐, 열고 닫는 걸 자동으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이것도 기준만 좀 주의하시고. 그래서 옥상 출입문과 관련해서, 뭐, 소방시설법에 의해서 성능 인정, 제품 검사를 받은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옥상에,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건축물이고, 그 다음 용도가 다중이용 건축물하고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 용도가 일단
다중이용 건축물. 그 다음 이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자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상인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옥상 강장에 설치가 되는 비상문과 관련해서는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한다. 이 부분 새로 신설된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헬리포터 설치가 나있는데 과거에 많이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건물에 화재 등이 이제 발생할 때 뭐 대피와 관련해서 옥상 부분에 헬리코프터가 착륙할 수 있는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또는 대피 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존에 자 12층 이상인 건축물이고 자 12층 이상 건축물에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제 여기 기준 층수하고 바닥면적 합계 이 부분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여기에 해당할 때 옥상 부분이 평지붕이면 헬리포트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사지붕이면 경사지붕 아랫부분에 대피 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조치가 다르다.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사지붕일 때 지붕 아래 대피 공간 설치하면 뭐 지난 시간에 했지만 이 경우에도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있어서는 제외를 하는 부분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각종 설치 기준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시설, 그 다음 이제 경계벽하고 칸막이 설치, 뭐 침수 방지 시설, 참연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층간 소음 방지와 관련해서는 대상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번,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층간 소음 방지와 관련해서는 가로수에 있는 것,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제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층간 소음 방지는 주택법이 적용되고 건축법이 적용 안 됩니다. 그 부분 제외되는 것,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벽하고 칸막이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뭐 대상 시설이 아니냐, 이게 종전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연 시설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참연 시설은 외부를 보는 것, 차단하는 시설이 참연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참연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기준 직선거리 2m 이내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한다. 여기 2m를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건축 설비 기준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 설비 설치하고 구조에 관해서, 설계하고 공사 감리에 관한 규정, 건축법 62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시면, 건축 설비 기준과 관련해서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건축 설비와 관련해서 배관 피트하고 닥터 단면적 수성구의 크기 이런 부분의 기준이 나 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겁수 배수 냉방 난방 환기 피레 등과 관련해서 설치 기준 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관련 시설하고 설비와 관련해서 나 있고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보시면 방송 수신 설비와 관련해서 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송 수신 설비와 관련해서는 원래 건축물에 공동신청 안테나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그리고 위성방송 수신설비, 그 다음에 FM 라디오 방송 수신설비, 뭐 방송 공동 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공동주택하고 그 다음 바닥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인, 자, 업무시설하고 용도가 숙박시설인 경우, 자, 여기 이제 세 가지와 관련해서는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송과 관련해서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것, 용도, 공동주택하고, 그 다음 이제 업무시설하고 숙박시설은 바닥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이때는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자주 출제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보시면 전기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건축물에 이제 대지 안에 전기를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 설비와 관련해서 공간을, 자,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적용되는 건 건물의 이제 규모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대지 안에 전기 배전 설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 부분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 건물 규모 기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전기 설비와 관련해서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송강기 설치 관련해서 뭐 성용 송강기하고 비상용 송강기 설치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용 송강기는 건축법에서 기준한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성용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은 성용 승강기 중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비상용 승강기 설치는 건축물 높이 기준입니다. 그 높이가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비상용 승강기를 각각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31m를 넘는 경우가 되어 있는데 높이 31m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설치하는 기준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진흙형 건축물 설치와 관련해서 나와 있고, 진흙형 건축물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진흙형 건축물, 자, 인정 제도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진흥형 건축물로 인정이 되면 건축 기준, 자, 완화를 해 주는데, 건축 기준 중에서 조경 설치와 관련된 기준하고, 그다음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과 관련해서 각각 완화를 해 줍니다. 근데 조경 설치는 기준을 완화를 해준다는 게 조경하는 면적을 줄여주는 게 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조경과 관련해서는 원래 조경해야 할 기준에서 100분의 85까지 완화해준다. 즉 15%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은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해당된 기준에 100분의 115까지 완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 표현이 좀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그 조경은 조경 설치 면적을 줄여주기 때문에 100분의 85, 그 다음에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을 늘려주기 때문에 100분의 1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준 완화되는 부분,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건축물의 이제 구조하고 재료,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